네, 소담 한 말씀 나한테 해주세요. 제가 라디오 그거 여기 보관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드리고 해주시면 됩니다. 네. 제가 볼륨을 높여요라는 프로그램을 맡은 지 이제 3년이 조금 넘었는데요. 사실 뭐 10년 뒤에 주셔도 잘 얌전히 기다리면서 열심히 하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사랑 빠지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엄청 잘하는 DJ가 된다기보다는 오래오래 정말 가장 따뜻하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D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2014년에 모두 다 같이 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2015년에는 그만큼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힘차게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2014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